자, 안녕하세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해운대 구의회 열린의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1인 시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놈들! 주말 잘 보냈어? 1억 7천만 원! 국민 세금으로 두바이, 스페인 여행 다녀온 우리 존경하는 해운대 구의회 의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왜 스페인 두바이에서 먹었던 음식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된장찌개 먹으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두바이, 스페인 여행 갔다 오신 그 돈으로 제가 사는 반성,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콩나물을 팔고 바지를 주스로 다니는 그분들에게 밥한 그릇 사줄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해운대 구의회 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해외여행 동호회입니까? 동호회? 모여서 해외여행 다니면 그렇게 좋습니까? 국민 세금 1억 7천만 원, 6개월 만에 두바이, 스페인, 잘 다녀왔습니까? 나는 아직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갔습니다. 나라 돈으로 재밌죠? 두바이, 스페인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한국 와가지고 된장찌개 먹으니까 넘어갑니까? 예? 넘어갑니까? 공항에 들어올 때 여행 가방 바리바리 싸들고 입이 찢어지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실 때그 모습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예, 와요. 지금 젊은이들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4명이나 했고요. 일가족이 생계비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나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왜 내를 피하고 도망 다니고 왜 그러십니까? 국민 세금 1억 7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압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먹고 아끼고 잠못 자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을 당신들은 6개월 만에 두바이, 스페인 가서 다 날리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으로 해운대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 갔다고요? 에라이씨, 에라이. 누가 지금 해운대 옵니까? 예? 전부 광안리로 다 갑니다. 앞으로 두바이, 스페인 가지 말고 수영구 광안리 가서 배우세요. 한다는 직거리가 버스킹 불러갖고 젊은 사람들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공연 끝나고 나면 박스 벌려서 구걸합니다. 돈좀 달라고. 1억 7천만 원으로 그런 젊은이들 차비나 좀 주소. 버스킹 마치고 나면 밥 사물하고 밥값이라도 좀 주소. 에라이 나쁜 사람들아.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1억 7천만 원 가지고 두바이, 스페인 가가지고 여행하고 관광할 때 당신들 동네 주민들 길거리에서 바지 줍고 콩나물 파는 할매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 내 노래 하나 해줄게요.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의원이 돼야 가지. 1억 7천만 원 국민 세금 스페인 두바이 여행 6개월 만에 가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참 동네 남사시럽습니다. 남사시럽어. 선생님, 의장님하고 기다리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올라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안 갑니다. 반성어이소. 왜 자꾸 아직 끝났습니다. 반성어이소.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아, 해주시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나와서 얼굴 나오십니다. 자, 저는 저한테 반성 오십시오. 저를 만나고 싶으면 반성 오십시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게임을 저는 목숨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압박이 들어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반성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오시고 같아요. 의장님으로 상의. 자, 의장님이 오신다고 예? 네, 뭐 반성. 예, 그러면 반성으로 오십시오. 반성 어디로 예, 지금 제가 내 전화번호 아시지? 네, 예. 예, 그 연락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쯤. 아, 지금 아, 죄송한데 6시 이후로 연락하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도 통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더 확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해운대 올 때 전철 안에서 기립박수 두 번 받았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철 해운대 오면서 반송해서 전철 세 번 갈아타고 오면서 내가 전철 안에서 이 말을 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기립박수 두 번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드디어 큰 마음을 내었습니다. 쉽게 안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인간인지 꿈에 나타나게끔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성해서 사과하고 정정당당하게 얼굴 까고 만납시다. 갑니다. 여행은 아무나 하나 구의원이 돼야 하지. 내가 에? 너가 구청장하고 에? 아래 에? 반성에 만나갖고 에? 악수하고 에? 인사한 놈이야. 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아, 혹시 제가 그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아씨 무슨 여행이지? 그 관광 여행은 아니고요. 그 출장 개념입니다. 그 뭐 해운대구 관광 발전을 위해서 견학 가는 거죠. 견학. 견학을 뭐라 하지? 그 뭐 좋은 말이 있던데, 유식한 말로. 우리는 또 무식해 갖고 잘 모른다니까, 그지? 배운 게 없어나니까. 이렇게 뭐 우리 일반 사람들 놀러 가듯이 관광 여행은 간 거는 아니고, 아 그 해운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아씨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안 납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냥 막 그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냥 간 장소들이 막 비리하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꼭 간 데가 무슨 뭐 관광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관광지를 가야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현지 그 관광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로부터 무슨 뭐 브리핑이라든가 사업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들었는지, 그런 일정들을 자기들도 요즘 이 시대에 유튜브를 찍든지 뭐 어디 영상을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일정을 영상을 찍어 올리든지, 자체 그 해운대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자체에. 예, 그런데도 매일매일 투고를 기고를 하면 안 좋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됐고요. 그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행이라고 말한 걸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재차 한번 영상 촬영해서 여행이 아니고 연수 여행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